전통시장은 불이 나면 점포가 밀집한 데다 좁은 골목으로 인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방점검이 우선인데요. 그런데 시장은 소방점검 의무 대상이지만 어디까지가 시장인지 정작 이 시장의 구획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화재 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천장이 뻥 뚫려 철근이 고스란히 드러난 식품 가게. 불이 옮겨붙은 가게 뒤 창고는 그을음이 가득 낀 채 녹아버렸습니다. 하마터면 다닥다닥 붙은 다른 가게로 불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콘센트에 먼지가 쌓인 것이 화재 원인인데 가게는 소방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점검 의무 대상인 시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 났던 가게는 수많은 시장 상점들과 맞닿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길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부터는 소방 점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부산의 또 다른 대형 전통시장. 시장 아케이드를 바로 앞에 두고 점포와 노점상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는 골목 초입이지만 이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아니어서 소방 점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그 시장 자체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한 적 없어요. 소방 점검 대상 기준인 시장 범위는 시장 상인회가 정합니다. 상인회는 실제 상인회 가입 여부와 상가 건물 등만을 기준으로 시장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케이트도 있고 아케이트도 마인드도 있고 세비 받는 데냐고 그렇다고 적어져 있는데요. 탁가가 이름 뭐라거든요. 게다가 소방당국과 자치단체는 점검에서 제외된 시장 점포수 등에 대해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안 잡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그거를 못 받을 수 있겠죠. 소방대상물이 아니면 그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시장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시장 구획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준에 맞춰서 너무 틀 안에 갇혀서 소극적으로다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산 전통시장에서 난 화재는 40여 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